남부지방 검찰청 검사 하대철입니다. 네, 20% 할인됐습니다. 저 팀장님. 생각났어? 다 네가 턴 거지? 아니에요. 저 정말 딱 한 군데 털다가 우연히 걸린 거예요. 진짜예요. 알았어. 기억 안 나나 본데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줄게. 안 했는데 기억이 어떻게 나요? 제 말 좀 믿어주세요. Trust me. 그래. 정말 믿어주는 거죠? 야, 이거 핑크도 떠보니까 어울린 것 같아? 아, 예. 아, 그러니까 그 피의자 아버지가 부장님의 대학 동기. 아, 대학 동기는 아니고 그 동기의 처남의 아들. 아이고!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 동기의 처남의 아들이면 무척 가까운 사이죠. 예. 아, 이렇게 말 한마디 안 시켜놓고 멀뚱하게 앉혀놓고만 있는 거 이거 일종의 인권 침해 아니에요? 고문이에요 이거. 아무리 그러셔도 전 이 두 군데밖에 턴 일 없어요. 아, 시간도 많은데 목덜 말고 세타를 바꿔야겠다. 범인이 묵비권 행사되는 거 아니야? 왜 형사가 묵비권 행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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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진짜, 진짜 여기는 내가 안 털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내 앞에서 이 뜨개질 좀 하지 마요. 미쳐버리겠으니까. 응? 오케이? 검사한테 얘기 잘해줄게, 효자라고. 네, 기자님. 말씀하세요. 네. 이야, 나도 뜨개질 좀 배워야 되겠다. 네. 어? 자백받는데 아주 뜨개질이 최고인데? 그게 아무한테나 해당되는 게 아니야, 임마. 쟤네 엄마 시장에서 네. 뜨개질 장사해. 그거 알고 팀장님이 저놈 약 좀 네. 파고든 거지. 뭐라고요? 아주 무서운 여자지. 구석 불가라뇨. 아니 대체 그 잘나신 검사님이 누구랍니까? 그러니까 사시 48이면 아휴,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시네요. 저기요, 하검사님 맞으시죠? 하검사님? 저희 의뢰인이 긴급 체포된 지 정확하게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소 없이 더 이상 지체하시면... 아,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요? 가셔야죠. 당연히 가셔야죠. 석방하겠습니다. 검사님, 현행범입니다. 피해자는 전치 10주가 넘는 폭행을 당했고요. 가도 되죠? 그럼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기 이 사건 무조건 구속 수사 해야 됩니다. 대체 구속 불가 사유. 키 많이 컸네. 네? 헤어스타일도 많이 바뀌었고. 난 그때 스타일이 더 좋은데. 혹시... 반갑습니다. 전 50여 사법고시를 단 두 번 만에 패스하고 지방에서 검사 1, 2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서울로 당당하게 입성한 서울 남부지검 형사 3부 하대철 검사입니다. 하대철... 하대철... 그...
옛날 그 막무가내 그 꼴통? 꼴통이라뇨. 대한민국 검사한테. 그리고 그건 대한민국 경찰대 출신 엘리트 팀장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죠. 말 조심하세요. 강남경찰서 강력팀 팀장 유민희 경위님. 진짜. 진짜 맞아요? 가끔은 망상이 현실이 되기도 하죠. 말도 안 돼. 내놔. 예? 왜요? 수업 끝나고 줄 테니까 빨리 핸드폰 떼놔. 그럼 수업 시간에 할 게 없잖아요. 뭐 임마? 너 그럼 학교는 왜 와 이 새끼야? 누군 학교를 다니고 싶어서 다니나. 뭐? 아 알았어요. 나가서 하면 되죠. 됐죠? 야 김윤우 너 거기 안 서? 서! 마스터리 앉아. 저라. 선생님한테 핸드폰 드리고 저리 와서 조용히 앉아있어. 내가 사색 중이거든. 그러니까 시끄럽게 방해하지 말고. 나 이번에 졸업하면 고아원도 졸업이지? 예. 뭐 하고 싶냐?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하고 싶은 거 없습니다. 엄마, 너 사회 나가서도 지금처럼 애들 때리고 짱 노릇하면서 살래? 인생 목표를 잡아봐, 임마. 인생 목표. 인생 목표요? 그래, 인생 목표. 있습니다. 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첫눈에 반한 애가 있는데요. 걔랑 사귀는 겁니다. 에라이 새끼야, 이거 확. 너냐? 우리 민이 따라온 게? 버추. 버추. 이 자식 봐라 이거. 놀러 와봐. 알았으니까 일단 나랑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리 와봐, 엄마. 안 때릴 테니까. 아, 야, 너 그냥 안 갈 거 아니야. 맞지? 허쭈. 아, 요 자식 이거 남자네. 좋아. 내가 잠깐 만나서 얘기할 기회는 줄게. 야, 민이야. 이 잠깐 좀 나와봐. 아, 이놈이. 야, 어떠냐? 정신이 바짝 들지? 아,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아, 쪽박차겠구나. 뭐 이런 생각 안 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마워요.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잠을 못 자?
뭔 걱정거리 있어? 제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신 너무 잘 되고 현우이도 공부 잘하고 있고. 아, 근데 왜? 그냥 너무 행복해서. 민희 사귀고 싶지? 뚫어! 날! 야, 너 프로레슬링 봤지? 아니요. 아이, 남자는 그런 걸 안 보면 어쩌겠다는 거냐. 아무튼 넌 전우만 무조건 쓰러뜨려. 뭐 주먹을 쓰든 발로 차든 목을 조르든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꼬집지만 말고 무조건 전우만 쓰러뜨려. 그러면은 넌 바로 이쁜 민희랑 사귀는 거야. 아, 뭐? 삼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관장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그럼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운동한 이유가 뭔데요? 네가 이기면 네가 민희랑 사귀어. 아, 삼촌! 예스! 삼촌,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민희야,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야, 재미. 아니, 난 하나도 재미없거든? 팔 게 없어서 조카를 팔아먹냐? 혹시 내장이 터질 것 같다거나 머리통에 뇌세포가 탈출할 것 같다. 그럼 바로 얘기해라. 한번 불붙으면 통제가 안 되는 성격이라. 아! 행복이지? 아니! 아직 안 끝났어. 정신 못 차리네. 과장님, 이제 민희는 제가 사귀는 겁니다. 야야, 됐어, 그만해. 네 실력으로는 제가 못 이겨. 그만하면 됐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합니다. 자, 그만해.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난 한번 불붙으면 나도 새끼가 죽지. 거죠? 어, 그래. 네가 이긴 거지. 민희랑 사귀는 거 허락하시는 겁니다. 어? 어,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까. 사귀어. 대철아, 예? 누구세요? 저 아세요? 내가 네 아버지다.
저기 저 여자가 네 엄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너하고 내가 복수해야 될 놈이야. 야, 아저씨, 아,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저씨가 아니고 난 네 아버지야. 대철아, 잘 봐둬라. 저것들이 네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들이다. 저것들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너하고 내가. 아, 미치겠네. 대철아, 보고 싶었다, 대철아. 아, 응?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아, 뜬금없이 나타나서 뭐 하는 짓이야? 아유, 나요, 징그러, 진짜.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아니, 무슨 증거로? 아, 가자. 병원에 가서 진짜 확인 받자. 응? 가. 아, 싫어. 내가 왜 그런 걸 받아? 받아봐. 틀림없다니까. 너는 내 피를 받은 내 아들이야. 아저씨, 내가 고아인 거 어떻게 알았나 본데. 그 부모 없이 자란 놈한테 이런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장난도 도가 있는 건데요. 그 도가 지나치면 나 진짜 빡 돌아서 뭔지 탈지도 몰라. 알았어요? 남도안에 많이 거칠어졌구나. 어렸을 땐 참 순했는데 방글방글 웃기도 잘하고. 에? 미안하다.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 너도 내 얘기 들어보면은. 아, 됐어요. 됐고, 전요, 아저씨가 내 진짜 아버지라도 아저씨 아들 될 생각이 개코딱지만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대철아, 따라오지 마요. 제가 가만 안 둘 거니까.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다. 대철아. 예? 누구세요? 내가 네 아버지다. 저기 저 여자가 네 엄마다. 여보세요? 대철아, 아버지다. 아니, 아저씨, 진짜 나한테 왜 이래요? 대철아, 네가 꼭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 아저씨랑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 찾아오지도 말고 저한테 이걸로 전화도 하지도 말아요. 알았어요? 박치기를 빡 하면 네가 띵 할 거 아니야. 그때 잽싸게 팔을 들고 쪼여. 그다음에 들어가서 자, 어? 아. 팔을 고정을 시키는 거지. 아. 자, 이게 코브라 트위스트야. 아. 응? 이게 전성기 때 필살기였지. 자, 이번엔 네가 한번 해봐. 팔 올리고. 그렇지. 목 감고. 응. 어, 이거 고찰하네. 야, 근데 이게 뭔가 좀 어설퍼. 거기서 이게 뭐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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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근데 너 말이야. 예. 혹시 공부 잘하냐? 아니요. 그지? 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말이야, 너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해라. 이 프로레슬링이 말이야, 한국에서는 한물 같지만 일본에서는 인기가 짱이거든. 이 한 번 붙으면은 파이트 머니가 장난이 아니에요. 돈, 명예, 이걸 한 번에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응? 관장님. 근데 그 민희는 돈, 명예,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여자 아니냐? 걱정하지 마 임마. 민희는 자동방으로 너한테 붙게 돼 있어. 저 복면 마음에 들어요. 어, 저거? 예. 네. 멋있지? 일로 와봐. 끝내셨지? 응? 내가 왜 이 복면을 썼는지 아냐?
이걸 쓰면 악당이 될 수 있거든. 악당이요? 왼 얼굴로는 못하는 것을 이 복면만 쓰면 그냥 주변에 아무거나 있는 거 집어들고 그냥 막 확 두들겨 팰 수도 있고. 자, 여기 보이지 여기? 어? 여기다가 흉기를 숨겨놓고 쏙 빼가지고 찌를 수도 있고. 아, 이게 중요한 순간에 누가 투정을. 여보세요. 누구야? 배철이요? 누구신데요? 아버지요? 삼촌! 삼촌!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 누가 전화를 했는데 어떤 나쁜 놈이 삼촌 몸을 비틀고 꺾어서 죽이려고 하는 걸 봤대. 날? 혹시 너야? 뭐? 너 삼촌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안녕하십니까? 뭐야? 너 또 왔냐? 여보세요? 예? 대철이요? 대철이가 누군데요? 예? 됐어. 나와! 빨리 나와! 씨! 얘기해요. 관장님, 우리 애들 미니 핸드폰 번호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뻥치면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얼마 전까지 중국에 있었다. 여기 오려고 돈 되는 사업 좀 했다. 핸드폰 정보 같은 거 쉽게 빼내지. 중국에서 했다는 사업이 보이스피싱? 초기에 좀. 지금은 안 해. 옛날에 나하고 같이 일하던 놈들 도움 좀 받았다. 사기꾼이었네.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네. 야. 네가 날 자꾸 피해서 어떻게서든지 난 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대화 좀 잘 풀어보려고 장난 좀 친 거야. 장난? 야, 그 돌멩이 좀 치워라.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테. 대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 찾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럼 왜 지금껏 내 동댕이 쳤다가 이제야 찾냐고요? 중국에 있었잖아. 겨우 들어왔어. 그리고 맨 처음 들어와서 사준 게 너고. 나 억울하게 누명 쓰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대철아. 나의 억울한 한을 좀 풀어야 된다. 나 혼자 힘으로는 못해. 너하고 나하고 힘을 합쳐서. 그러니까 나랑 같이 아저씨의 복수를 하자.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니고 차근차근. 그러니까 일단 허락이 필요하니까. 좋아요. 뭐 내 아저씨 아들이라고 쳐요. 아저씨가 당했으면 아저씨 혼자 푸세요. 왜 아들한테 그런 거를 시켜요? 나 혼자 힘으로는 너무 버거워. 어? 그리고 너한테도 나쁜 건 아니야. 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만족할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네. 내 아버지 자식 내팽개치고 도망간 무책임한 아버지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어째요? 나도 아버지 피를 받아가지고 나밖에 모르는데. 야, 대철아! 너도 내가 당한 거 어떻게 들어보면 내가 왜 이런지 너 이해하게 될 거야. 알았어. 알았다.
내가 풀어야지.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내 손으로 내가 내 손으로 그놈도 죽일게. 그리고 같이 죽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깨끗이 깨끗이 다 해결되는 거야. 대철아, 잠깐만. 뭐야? 어차피 나 죽으면 아무 쓸모없는 돈이다. 네 대학 학비 정도는 들 거야. 비밀번호는 121호다. 됐어요. 아, 이거 사귈 텐데 어차피 뭐하러 이거. 121호. 네 생일이다. 아이, 별걸 다 알아봤네. 아니 내가 뭐 이런 사기에 내가 뭐 넘어갈 것 같아 내가 이거? 아이씨 별짓 다 하네 진짜. 아씨 괜찮아요?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얘 여기 사고. 안 돼, 병원은. 병원은 안 돼. 내가 중국에서 왔다고 했잖아. 병원은 위험해. 나 중국으로 쫓겨난다. 야, 너 말고, 너 열어봐. 넓은 거 주사기 있을까, 주사기. 씨, 되잖아. 빨리. 뭐예요 그거? 아 그 약 그 뭐냐 혹시 그거 그 오해하지 마. 당뇨가 있어서 그래. 걱정 마. 죽을 뻔한 사람 구해줬고 여기 집까지 데려다줬고 약까지 사다 줬어요. 이 정도면 나 나아 준비 충분히 갚았다라고 생각해요. 이걸로 우리 인연 끝. 갈게요. 대철아, 너 궁금하지 않니? 하나도 안 궁금해요. 네 엄마가 왜 널 버렸는지. 사모님 피팅룸 준비되었습니다. 좀만 기다려. 나 온다. 빨리 가. 조용히 좀 못하니? 정신차리게 떠들지 좀 마. 네가 잘못했는데 왜 울어? 그치지 못해? 어지러워. 김 사장님, 서로 웃는 얼굴로 끝냅시다. 이 험한 세상에 서로 얼굴 붉히며 살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당신 YK전자하고 어떤 관계야? 어떤 관계인데 이런 억지 계약을 하자는 거야? 아휴, 사장님. 못해! 이건 어느 누구도 납득 못할 계약이야. 만약에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 고소할 거야. 아 참, 그 말이 안 통하시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세상 참 많이 좋아졌죠. 이런 데 앉아서 현장을 볼 수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아, 아는 분이신가? 한번 그 아는 분이시라면 전화 한번 해보시든가.
해드마 거기서 빨리 연습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시죠? 어? 어, 장건아 스윙 한번 해봐라. 조사장. 야, 너 아주 그 폼 좋아졌구만. 응? 아, 저 그리고 아가씨 그저 조용히 연습할 수 있게 애들 다 내보내. 응? 저 친구가 이게 스윙이 아주 좋아요. 어? 어떻게 뭐 저 친구한테 얘기해서 아가씨 자세 교정 좀 시켜 드릴까? 응? 고마워 조사장. 조사장이 계약 안 떠줬으면 회사 넘어갈 뻔했어. 진짜 고마워. 아, 당연한 거죠. 우린 동지 아닙니까? 하나가 살면 둘이 살고, 그렇지? 하나가 죽으면 둘이 같이 죽는. 안 그렇습니까, 형님? 자, 같이 한잔 하시죠. 예. 잠깐만요. 아니, 뭐, 무슨 비밀 전화길래 그러세요? 우리 사이에 뭐, 숨길 게 있다. 아니, 아니, 집사람? 어. 아이고, 저 양반, 아직도 사모님이 저렇게 끔찍한가? 어? 나와, 그, 이해할 수가 없구만. 아, 저 형님, 이번 일도 잘 되고 해서 제가 이 형님 목도 챙겨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됐어, 난. 그냥 제 성의입니다. 형님이 없었으면 제 사업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냥 뭐 보답조로. 이 양아치 새끼야. 돈 몇 푼 건네주고 나랑 동지를 하겠다. 조사장, 내가 조사장 뒤를 봐주는 이유는 내 주변에 날 뜯어먹겠다고 덤벼드는 똥개 새끼들한테 먹이 좀 주라고 하는 거야. 나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검사가 개 먹이를 먹을 수는 없잖아. 알겠습니다. 제가 주제 넘었네요. 그래도 좀 너무하시네요. 같이 정을 주고받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젖먹이던 어린 너를 여기에 놔두고 중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거기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동안 예전에 네 엄마하고 같이 있던 그놈이다. 내 친구였고 내 사업 파트너를 자처하던 놈이다. 내 기술을 뺏기 위해서 날 간첩으로 몰았던 놈이다. 그리고 나한테 모든 것을 빼앗았다. 내 인생, 내 아내, 그리고 어린 너, 내 아들, 네 엄마는 그런 놈 품에 안겼어. 지 혼자만 잘 살겠다고 세 살배기 어린 너를 시설에 버렸다. 그게 네 엄마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실감이 안 나요. 황당한 얘기 같고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지어낸 얘기 같아요. 그 신문 기사 보면 모르겠니? 그래서요. 제가 아저씨 아들로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저씨 차 안에 숨겨놨던 그 칼로 제가 대신 가서 찌를까요? 예? 아니야. 그래서는 안 된다. 그놈들을 그렇게 쉽게 죽여서는 안 돼. 어차피 죽으면 지옥에 갈 것들이지만
살아서 지옥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냥 허망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에 겨워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절대로. 짐승으로 살다 죽여야 된다. 짐승을 인간답게 살다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응? 대철아. 아씨. 날 버린 엄마나 자기 복수 위해서 날 이용하겠다는 아저씨나 나한테 별반 차이 없는 거 알아요? 대철아. 제가 아버지라면 말이에요. 그 아들한테 그것부터 물을 것 같은데. 행복했어? 그동안 나 없이 행복했어? 먼저 들어가지 왜? 당신하고 술 한잔 하고 싶어서요. 조용한 데 가서 술 한잔 해요 우리. 그래. 뭐야 저거? 어머! 와 너 왜 시켜? 얘기 좀 해. 아 잠깐이나 돼요. 얘기 좀 하자고요. 잠깐만 열라고 됐어. 왜 그랬어? 왜 날 버렸어요? 왜? 대철아. 몸 괜찮아요? 대철아. 난 네가 다시 안 올 줄 알았다. 내가 안 온다고 포기할 사람 아니잖아요. 넌 내 아들이다. 금방 날 파악했구나. 당뇨라면서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마시면 괜찮아. 너도 한잔 할래? 됐어요. 그렇지 참. 너는 아직
고등학생이지? 그게 아니라요. 저 기분 안 좋을 때 마시면 사고 치거든요. 사고를 하면서. 대철아. 예. 네. 몇 시냐죠? 8시요. 그러면 이따가 10시쯤에 좀 깨워줘. 예? 아주 가야 돼요. 이따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 주사 좀 놔야 돼. 어? 그러니까 꼭 좀 깨워줘라. 아, 진짜 민폐 캐릭터야. 혜씨, 내 아들 대철아. 아버지. 어, 대철아.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공부해서 검사가 되면 된다. 예? 검사. 그것도 세상에서 제일 힘센 그런 검사. 왜 웃어? 아, 아버지. 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요즘은 꼭 공부 쪽 아니라도 자기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우리 대철이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를 해서 법대에 가야 하고요. 사법심에 합격해서 검사가 돼야 합니다. 아, 성적이 이런데 어떻게 해? 지금부터 시키면 됩니다. 아, 이제 아버님, 우리 대철이는 공부 쪽으로는 좀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학년 때 반에서 5등 한 적도 있잖아요. 검사 꼭 돼야 돼요. 저 공부 취미 없는데. 내가 왜 너를 검사를 시키려고 하는 줄 알아? 검사 뒤에는 국가라는 권력이 있다. 그 막강한 권력이 있어야 그놈들을 잡을 수가 있어. 지금 내가 그놈들을 상대하기에는 그놈들이 너무 높은 곳에 있다. 아니 뭐 검사 돼서 나한테 나쁠 거야 없죠. 근데 그 현실성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네 머릿속을 믿어라. 대한민국 최초로 반도체를 상용화한 이 정도선의 유전자가
이 속에 있어. 반드시. 그거 왜 여기 붙여요? 공부하는데 자극이 될 것 같지 않니?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내가 도움이 돼, 내가. 아직도 내가 이것만 보면은 피가 거꾸로 솟으니까. 아니, 공부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한다. 너랑 같이. 뭐하냐? 대학원서. 대학원서를 벌써 써? 경찰대는 일반대보다 일찍 원서내야 돼. 경찰대? 너 경찰대 가서 경찰 되려고? 응. 야, 무슨 여자애가 그런 걸 해. 아니, 굳이 그쪽에 흥미가 있으면 차라리 판검사 되는 게 낫지 않냐? 판검사는 모든 걸 법대로 해야 되잖아. 내가 잡고 싶은 범인은 공소시효 때문에 법대로 처벌이 안 되거든. 아, 그건 경찰도 마찬가지 아닌가? 내가 되고 싶은 건 법을 지키는 경찰이 아니야. 잘못된 법을 깨부시는 경찰이지. 민희야, 내가 너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어린 애가 꼭 그렇게 살벌하게 살아야 되겠냐? 웬만하면 있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리고 네 얼굴이면은 좋은 데씩 가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너. 뭐 예를 들면은 그 대철이 놈한테 시집을 간다든가. 아 진짜 미쳤어? 야 너 대철이 그놈 무시하지 마라. 걔 이 바닥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돈 엄청 벌 거라고. 아, 선주 왜 자꾸 그 깡패한테 날 밀어붙이려고 그래. 난 막무가내 인생 목표도 없는 돌대가리한테 전혀 관심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왔냐? 운동이나 하자. 아, 저 근데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래. 뭐 16년 만에 찾아온 아버지가 원하신다면은 검사해야지. 대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 도장으로 돌아와. 예. 되도록이면 빨리. 뭐 안 되는데 매달려가지고 인생 낭비할 필요 없지 않냐. 안 그래? 나 기다릴게. 예. 그래. 가라. 진짜 검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 나 똑바로 보고 얘기해.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 진짜 그렇게 생각하나 보네. 그래. 뭐 망상도 꿈의 일종이니까. 야, 야! 너 되면? 되면 어쩔 건데? 네가 검사가 되면 그럼 뭐 될 가능성은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너랑 사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잘해봐. 민희야! 나 부탁이 하나 있는데.
흉하지? 아니에요. 아프지는 않았어요? 아프긴. 아플 새가 없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 살아서 너를 봐야 했으니까. 아버지. 응? 잠깐만요. 여기 찾아오신 용건이 뭐라고 하셨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구속 사유가 뭐냐고요, 대체. 이건 관례상 반드시 구속수사해야 할 사건입니다. 그래야 신문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요. 피의자의 구속은 신문조사가 목적이 돼선 안 됩니다. 그건 이론상 문제고요. 현실적으로 이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아니, 그럼 검사가 왜 필요합니까?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경찰이 자기 임의대로 수사를 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혐의로 풀어줄 생각이시죠? 이 핑계댈 거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원칙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누가 수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불구속 수사는 하세요. 죄를 입증해 오세요. 그럼 내가 집어넣을 테니까. 지금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왜 시선 피하세요? 아, 내가 언제? 쟤는 정면으로 똑바로 보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맞냐고요? 갑자기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 뭐가 들어갔나? 아이고, 눈이야. 네가 검사가 되면 너랑 사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볼게. 지원장님 잘 계시지? 반가웠어. 이야, 키만 큰 게 아니었네. 또 보자. 야. 검사님한테 입 조심. 물덩어리를 받을 수가 있어. 한낮에 호텔 방에서 여자를 때렸다. 얼굴 부위를 세 차례 주먹으로 가게. 코뼈가 수술을 요할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흉부를 발로 마구쳐 내장 손상이 의심된다. 체포 당시 피의자는 심한 만취 상태였다. 술에 취했다는 얘기는 계획적 의도나 고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신분 확실하고 주거지 명확한 그런 구속 사유가 안 되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사가 말이 좀 통하는 검사던데요.
당신 뭐야?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열받으니까. 법이 못 잡으면 내가 잡는다. 주먹으로. 놈이 죽어야 이 뭔가 얽혀있는 게 있구나. 뒤에 뭔가 비리가 있겠구나. 어우, 이 개! 너 어쩌다 이렇게 속물덩어리가 됐냐? 뭐야, 이거 누구야? 얼굴 쪽이 찍히긴 했는데 본면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거 검사가 아니었잖아요. 날 도구로 만들어서 당신 복수가 목적이었잖아요. 이번에 맡은 살인사건 말이야. 짧고 간명하게 봉인해. 자수요? 아버지. 누가 뭐라 하던 간에 난 상관하네. 난 나를 믿고 가 그럴 수밖에. 나의 길 나의 꿈 그래 아예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게. 누군가에게는 원치 않는 진실,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온 진실. 힘을 가져야만 고를 수 있지. 하지만 난 나의 방식대로 이길 거야. 그들과는 다르게 one and only. 거짓 앞에서는 절대로 겁이 없지. 잊지 마 잊지 마 절대로 바뀌지 않아. 진실 앞에서 그 누구도 어림없지. 어둠은 거치고 진실은 드러나. 빛이 내리고 거짓은 사라져. 어둠은 거치고.